안녕하십니까. 정형목수 케빈남. 지금 여기 대한민국 경남 창녕군 부곡이라는 곳입니다. 멀리 태평양을 날아와서 제가 태어나고 어릴 적 자랐던 이 고향 땅에 방문했습니다. 이 산에 올라온 이유는 그동안 미국에 있더라고 찾아뵙지 못했던 아버님 산소에 승묘 겸 해서 인사차 들렀습니다. 아직 우리 시골 경남 농촌에는 글쎄요, 아직 우리 조선 시기의 그 유기업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의령 남가 집안에 저희가 그 남이 장군이 대표가 되는 그런 한때, 이 조선초, 고려 말에서 조선초에 정말 의령 남씨 가문이라면 아주 세도가 중에 한 가문이었는데, 태종 대항의 정선공주의 태종 대항의 아주 그 유일한 정녀죠. 친 공주, 옹주가 아니라 공주의 부모가 될 정도로 우리 집안이 잘 나갔었는데, 남이 장군 역모에 의해서 우리 집안이 멸문제하를 당하면서 저 한양을 떠나서 이곳 멀리 경남 지방까지 이렇게 살다가 저희 조상이 뼈가 묻힌 곳에 왔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6년이 이래 넘어가는데, 여기에 아버님 묘소에 이렇게 오늘 장례도 드리고 술도 한잔 드릴 겸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왼쪽은 아버님이 누워 계신 그런 진짜 묘고, 오른쪽에는 아직은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는 어머니의 혹시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가묘를 만들어 놓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장례 문화가 요즘 많이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의 최고의 그런 유교 문화의 최고의 주제인 충효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가족 묘소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도움도 못 드렸는데, 형제들이 잘 관리를 해서 아버님이 잘 편안히 누워 계신 것 같아요. 고향에 이렇게 자 들판과 산을 내려다보면 벌써 근 60년이 되어가는 그런 과거와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이 참 과거의 기억도 있지만 너무나 많이 변한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어지간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고향까지 찾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허무하면서도 또 따로는 이방인 같은 그런 복잡한 감상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미국 가기 전에 산하를 잘 둘러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